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46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입니다. 자, 사무소 이전인데 이전 절차를 보면 예를 들면 세종시에 있는 사무소를 청주시로 옮겼다고 본다면 우리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 신고가 아니라 우리 주민등록 옮기는 것도 사후에 이사 가고 나서 신고하죠.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다.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등록신청서류,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되고,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관할 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는 관할 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등록증을 재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원칙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원칙은 등록증 재교부고,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무소 이전 신고를 위반했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이 이전 절차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46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해간다. 이전 전 X, 이전 후입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줍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이전 신고는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했죠.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3번 이전 후 등록관청, 이전 후 등록관청이 신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는 등록증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네,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걸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 간판이죠. 간판은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표기할 의무 없다 했는데,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은 반드시 표기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간판을 위반해서 달고 있으면 철거명령할 수 있고,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예, 표시 광고하려면 성명, 소연 등 다섯 개 명시해야 되죠.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명시해야 됩니다.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나열된 경우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되고요. 인장 변경 등록 7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해야 되죠. 큰 것부터 숫자가 큰 것이니까 15일 기억이 크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10일, 니은이 7일 이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7, 8월 요약 강의에서 이거 숫자하고 전부 정리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에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7일은 7일대로 7일이 한 17번 정도 나옵니다. 15일, 10일 이런 숫자 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8번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5번이 신설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등 게시해야 될 게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암기사항이 많습니다.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는 게시해야 되는데 1번에 있는 것처럼 실무교육수료증, 그 다음에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부동산 거래 종무만 가입 확인서 이런 것은 게시할 의무 없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9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사무소 이전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한다. 맞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 이전하려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의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기업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 X,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니은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해 줍니다. 디귿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했는데 교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재교부. 여기 제자가 빠졌네요.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고요.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도 원칙은 재교부고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반드시 재교부해야 됩니다. 재교부. 10번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위협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고요.
4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하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2번, 13번 앞에 다 풀었던 내용이고요.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52페이지 14번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틀린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4번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15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30일. 30일이 되겠습니다. 30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 제출하고요. 수시 모니터링이 15일입니다. 매 분기라고 했는데 분기는 3개월이 1분기가 되겠죠. 1분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 요구를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행정형벌도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수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3번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죠.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3번 맞고 4번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그 인터넷 18번입니다. 18번 55페이지 18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했는데 위탁할 수 있는 기관 1번 공공기관 2번 정부 출연 연구기관 4번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요. 5번 그 밖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부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된다. X네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특수법인은 등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니은 분사무소 설치신고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고요.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띠긋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디귿 맞습니다. 리얼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물 내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자격증 사본 같은 것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19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분사무소는 지사, 지점 개념인데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습니다. 그 법인도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3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2번,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예, 공동 가능한데 단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죠.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지도조례고요. 주택의 경우. 그 다음에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중사무소하고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4번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둘 다 뜻다방, 임시중개시설물도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20번에 따라서 3번이고요. 다음은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등록관청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했는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공짜로 합니다. 나머지 교육은 모두 돈 내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윤리, 직업윤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직업윤리가 다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오직 교육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이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예,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세 개는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고요. 철거 안 하면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을 하고요. 그래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아닙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고용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즉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플러스 2 취소할 수 있다. 자동으로 취소되는 게 아니고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5번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예, 보조원 안 됩니다. 보조원이 광고하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명시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되는 게 성명소연 등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 성명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외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면종가형을 5개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소면종가형, 소재지, 면적, 종류, 부동산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되고요. 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또 8개를 더 추가해야 되죠. 건축물인 경우에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과, 종가형 외에 총사방계계 입주관, 총사방계계 입주관 8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를 명시해야 되고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개업공개사가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명시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59페이지 법인의 겸업 제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좀 문제를 사전에 풀어보시고 수업을 듣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